백선종주 자 불사 토너먼트 2019 코리아 세전투 8강 대결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제일 경기 권혁 엄청났습니다. 3대0 그냥 끝났어요. 네, 계속 이제 연승만 이어나가고 있는데요. 첫 번째 세트가 서로 좀 불안불안한 경기였다면 한 세트 경기 이후에 완전 각성. 아 역시 뭐 대단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외모에 대한 자신감도 보통이 아니었었는데 게임 실력 또한 아 그것에 비례하네요. 네. 네. 아니 권샘볼 팀은 완전 부활하려고 작정하고 연습도 많이 하게 했다는데 그냥 뭐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뭐 그냥 3대 0이었어요. 그렇죠. 16강에서 굉장히 힘들게 뚫고 올라오긴 했지만 경기 내용 자체는 굉장히 좋았는데 네. 권혁우 선수가 또 이렇게 압도적으로 경기를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줄 줄은 몰랐습니다. 그렇습니다. 진짜 강력한 우승 후보 다음 그런 면모를 선보였고 이제 두 번째 경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주술사 김정환과 함께 암살자 박진우가 나옵니다. 주 선수들 어떤 모습 될지 데이터부터 짚어보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자, 주술사 불꽃주랑 김정환. 이 선수 로봇캅다운 진짜 얼굴 표정이 변화가 없는 선수예요. 네, 확실히 좀 뭔가 이제 상남자 스타일이죠. 아주 멋있고 네, 또 아직까지는 캐릭터가 그렇게까지 뭐 좀 더 잡아야 되는 눈썹검사처럼 뭐 이런 게 생겨야 되는데 이번 기회를 잘 만들어서 7주나 무려 게임할 수 있지 않습니까? 7회차 오늘부터 상대방을 뜨고 있는 선수니까 멋진 경기 보여줘야죠. 맞습니다. 자, 주술사 김정환 선수 만나봤고요. 다음 암살자 들어가는 암살자. 이 선수 진짜 빠릅니다. 적극적으로 공격하는 암살자의 또 대표 주자이고 김신겸 선수를 그 이길 때의 충격과 공포. 아 굉장히 모든 분들의 머릿속에 인상 깊게 남았을 거예요. 네. 네 지난 16강 모든 멤버들의 경기들 중에서 가장 인상적인 선수였습니다. 그렇죠. 예 초기부터 비무의 강자 중에 한 명으로 유명했던 선수인데. 이렇게 딱 본 무대에 와서 이 정도의 활약을 해줄 줄이야. 네, 저 오늘도 다시 한번 주술전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자, 오늘 3대0 박진우 나는 역시 굉장히 올킬을 기대하는 분도 계시고요. 아, 임팩트가 진짜 아주 거듭말 쓰는 것은 암살자는 인파이터. 아웃복싱만 하는 줄 알았는데 들어가서 그냥 그냥 딜로 대고 급급 찌르고 다 끝내버렸는데요. 그래서 온게임넷을 통해서 이제 불소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은 두 선수 모두 모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거. 네, 굉장하죠. 네, 정말 굉장했습니다. 그 막 이것저것 막 뭐 피날리는 막 이런 뭐 다 피해 속속속 피해 가서 들어가 샥샥 때릴 때 오늘 그런 것들을 또 봤을 거기 때문에 오늘 불꽃이라는 선수가 더 멋진 그런 상대를 보여줘야 되는 거죠. 붙으면 박진우에게 거리를 주면 거기가 진짜 목 부러집니다. 경기네요. 가겠습니다. 양 선수의 1세트 경기 부셔. 자 경기 시작했습니다. 자 말부터 바로 소환하고요. 암살자가 바짝 붙어서 공격하는 순간부터 주술사 녹아내릴 수 있기 때문에 접근 일단 허용합니다. 자 여기 묶어놔야죠. 묶어놓고 때리는 게 기본입니다. 네 뭔가 하지 못하게 그런데 지난번에 김신혜 선수 게임할 때는 진짜 어마어마하게 잘 피했거든요. 그쵸 오였다 그었다 심었다 12였다 마령이 이동하고 지금 지금 계속 녹아내리고 좋은 선 많이 없어지거든요. 와 이거 뭐 링검 사고 보고 권사고 보고 네 암살자가 장난 아니네요. 그렇습니다. 아직 3분의 1 밖에 안 남았어요. 심센스 있는 플레이를 잘 해주고 있고 항마진을 대응해서 빙결지를 올려버리는 플레이. 이렇게 되면 항마진 그냥 날아가죠. 네. 풀리면 또 옆에 가서 때려줄 수 있고요. 자 이거 굉장히 센스 있어. 다시 올렸다! 이거 거의 끝내기는데 잡두로 끝내버립니다. 네 세상에 와 암신님 네. 영접하러 왔다고 네,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와 암신 맞는 것 같은데요. 그렇죠. 칼이 짧은 만큼 붙어도 더 빠른 2배, 4배 빠르게 들어갑니다. 오 굉장해 진짜. 오 박진우 역시 굉장해. 잘 지었어요. 네. 진짜 파괴시켜버리네요. 네. 김정환 선수 로봇캅. 로봇캅에도 칼 데미지가 그대로 들어옵니다. 그냥 갑옷 죽었어요. 상대방이 뭐 하든 말든 막 역이용 해가지고 은신 들어가서 심장 찌르기 연타하고 네. 정신없게 앞뒤로 흔들어주고 있어요. 진짜 차갑고 빠릅니다. 그리고 아파요. 왜 수가 딜려가는 게 야 진짜 무시무시하게 게임을 하네요. 옆에서 마냥이 있던 없던 네, 저항할 때 저항하고 콤보 넣을 때 과감하게 들어가주는 이런 모습들 장난 아닙니다. 네.
아니 이게 자기 칼 많이 제일 잘 된 거 갖고 온 거 아니잖아 이거. 그렇습니다. 패대치 갖고 하는 거 아니에요. 게다가 마령의 공격을 오히려 여기 이용해서 자신의 은신을 삼아서 기회를 가져가는 플레이가 굉장히 준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네, 공중찍기나 천둥으로 끝낼 때 정말 멋있는데 네. 네. 와, 이거 역시 이렇게 마지막 천둥으로 깔끔하게 마무리까지 좋네요. 그쵸. 암살자 경기는 기본적으로 시간도 많이 걸렸습니다. 들어갔다 빠졌다 들어갔다 이선수 그냥 계속 들어가요. 무조건 돌진하고 있고 네. 그 와중에도 자신이 가져갈 리드 확실하게 가져가는 거 정말 대단해요. 네. 여기 안드 선수들도 많이 지금 관전하고 있는 표창이 좀 지거라. 표창 짱. 네. 자, 암살 박진의 표창 짱. 네. 죽어라! 센스 있었어요. 네, 지금 오늘 자기다 죽어라! 네, 그만큼 오늘 뭐 암신의 네. 재림이라는 것을 보여줘야죠. 네. 자, 그러면 2세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2세트 암신 다시 한번 강림할지 경기해 보시죠. 자, 부쩍 암살자 응원하시는 분들이 늘어나는 네. 자, 마령. 자, 마령을 불러냈을 때 마령의 공격을 오히려 여기 이용해서 계속 나무 토막 네, 이겼다 이겼다 이겼다. 네, 상대의 마령 심리전 이겼다. 또 공중 콤보. 또 들어가요. 자, 13. 마령 또 돌고 있고 네. 마령 이 시간에 빨리 없애버리는 방법 아니면 본체 계속 둘 중에 네. 하나 선택해요. 4분의 1 빠졌고 벌써 동남방 적재적소에 적절하게 던져주고 또다시 또다시 네. 얼마 안 때린 것 같은데 보면 생명력이 훅 빠지거든요. 이게 원래 암살자죠. 네, 3분의 1 피. 자, 내가 바로 이렇게 쓰면 그냥 빠지면 됩니다. 네, 네. 잘 피해, 잘 피해. 우와. 예. 네. 맞추고 사요타. 순보로 빠져나와서 연한 안무까지 완벽하게 저항 시간 길게 가죠. 네, 다 들었죠. 그냥 끝났어. 사실 저항 콜이 있을 때 그걸 이용하는 겁니다. 다 들었어. 4, 5, 6, 7, 8, 9, 10, 네, 11. 여기서 땅커비 붙여놓고 코보 아직 네, 계속 들어오지 않고. 네. 자, 그린다 소리검으로 등 뒤 잡나요? 네. 자, 사연타로 끝냅니까? 중력진으로 한번 어느 정도 시간을 벌어주는 모습인데 마령이 네. 있는데도 있는데도 이렇다 할 공격을 펼치지 네. 못하고 있는 일각사 붙어 있어요. 지금 데미지면 죽어요. 또다시 표창장을 줬습니다. 네. 남대가의 비교를 거부한다. 네. 네, 정말 나는 유일무이한 진짜 암살자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네. 사실 불소에서 표창장 박진영이 세 장방을 바로 죽는 네. 거거든요. 끝나는 거거든요. 다음 세트가 세 번째 표창장이 네. 될 수 있어요. 네. 벌써 표창장 두 장 받았어요. 지금 표창 두 장, 표창장을 두 장 두 번 받았어요. 네. 끝났어 이거. 그리고 진짜 김정환 선수 이렇게 두 번 연속 맞으면 다음 세트에서 이 멘탈 관리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이걸 이겨낼 수 있을지가 가장 또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표정의 변화는 크게 없지만 또 속으로는 모릅니다. 은신 또 진짜 기가 막히게 들어가주네요. 오영보라던가 예. 저게 마령 왜 서 있는 거야 도대체? 아, 나무토막 줄려고 마치 마령이 서 있다는 듯이 굉장히 네. 지금 아무것도 못하고 들어갔죠. 보이면 그냥 암살자가 보일 때는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예. 예, 보이자마자 아 폭길 넣어주고 쏙 예. 빠지고. 아, 술. 오. 근데 안 보였으면 좋겠습니다. 상대는 그냥 계속 은신에만 있더라 그냥. 오. 예. 와, 소리보다 빠른 네, 그쵸. 그런 컴이에요. 왜 죽는지는 알지 모르겠어요. 진짜 맞으면서 은신 상태에서 계속 심장 찌르게 하고 있으면 대처를 네. 못하거든요. 아, 이 우리 로보캅 우리 김정은 쓰고도 요즘 약간 덥... 네. 아, 불 좀 꺼달라고 네. 불 꺼지는 은신 선수. 네. 아니 상대 이 타오르는 불을 꺼야 되는데 지금 본인 불 끄고 자게 생겼어요 지금요. 네, 네 꺼져서 정말 이거 심각한 상황이고 저항을 못하고 있다는 것 주술사의 그런 엄청난 파워를 단 한 번도 보여주지 못하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네, 자, 팬. 네. 오늘 거의 오늘 출근을 했는데 출근 인정될 수도 없습니다. 아, 나 놀았어요 그냥. 와서 일을 안 했죠. 네. 자, 그러면 여기서 세 번째 팬분 표현대로 전장장 세 번째 맞고 끝날 건지 자, 불 꺼주나니 대반격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가겠습니다. 경기 보시죠. 네, 자, 시작됐습니다!
시작부터 네. 암살자의 은신 주고 별로 좋지 않습니다. 네. 네. 안 뭐, 보이면 더 겁나요? 뭐가 날아오면 반사신경이 엄청나요. 나무도 네. 바로 꺼내면서 네. 그냥 은신 들어가고. 그래도 이번만큼은 김장아 선수 자부터 함께 네. 들어갔어. 네. 은신 안으로 들어갔어. 언제나 이 빙결질에 초치는 빙결질에 네. 이 멘탈이 안 나갈 수가 네. 없어. 시간 내고 보자마자 돌진해가지고 그냥 올려버리는 네. 이런 플레이. 자 기껏해야 폭마력 한 방 날아가는 네. 거 별로 무섭지도 않습니다 이제. 네. 심지어 그것도 안 맞았어. 네. 은신 들어가면서 붙었죠. 로얄지 붙었죠. 자 이렇게 되면 마령 퇴근했고요. 네. 네. 벌써 퇴근했어요? 동남왕 붙였고 뭐 한 것도 없습니다 네. 마령. 또 표창제 표창 날라다니고요. 삼연타 그랬다고 해도 이거 진짜 진액이 계속 들어가고요. 자 등뒤 왔다갔다 흔들면서 네. 위기야. 마령이 위기를 살려줘야 되는데 진짜 어려워서 마령이 나와서 거. 오히려 암살자 도와주고 네. 있어요. 지금 계속 나무 도와주고 네. 있거든요. 네 진짜 이러면 안 되는데 이 마령이 그냥 아, 막딱 하나 이란 게 지금 대신해서 그린더스 이거 맞아준 거 네. 저거 하나 지금 암살자 굉장히 분위기 좋습니다. 목베기까지 네. 들어갔고요. 거의 다 왔어요. 네. 세 번째 변장장 수여되네요. 정말 살기 위해서 네. 명령 호출 막 쓰고 있는데 야 이게 쉽지 않습니다. 네. 자 한마진 들어가 있는데 이득 하나도 못 받고요. 네. 많이 답답할 거예요. 이렇게 계속 붙거나 결박을 해야죠. 네 암살자가 이렇게 인파이팅이 강력한 직업이네요. 네. 지금 보호부 들렀기 때문에 공격 일본 안 하다가 자 마령 나오는 순간 다시 한번 나무 털어. 자 70만 분 남은 끝나요 지금. 체력 별로 없어. 바른다 구였다. 네 연안 한번 켜고 들어가는 모습이었었는데 그래도 마령이 앞에서 좀 받아주긴 했습니다. 네 그래도 여전히 대위기에요. 자 다리 묶어놓고 일단 공격한 암살자 네. 상대로 특유의 공격 그쵸 좋았는데 한방. 와 나뭇잎 위에 날리고 나무 토막하고 막 그때그때 반사신경이 네. 그냥 압도적이에요. 네 뒤에 인기척이 느껴지는 순간을 죽는 거예요. 진짜 끝났어요. 2대1로 공격할 수 있다는 게 장점도 물론 있겠지만 이런 식으로 역이용 당할 수 있다는 거 이걸 준비를 잘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박진우 16강보다 더 빨라졌어요. 네 16강 때도 뭐 엄청난 플레이 보여줬었는데 네. 이번 8강 무대 원래 좀 대회 때 약간 긴장한다는 얘기를 좀 들었었는데 이제는 그냥 다 적응을 해버렸네요. 그쵸. 변장짝 3장 딱딱딱 날릴 끝났습니다. 한 번도 안 받았어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난 역시 굉장히 그쵸. 네 얘기할 수 있는 경기를 해주네요. 네. 진짜 상대편에게 죽어라 변장짝 3개. 이야. 이번에 나름 버티긴 했습니다만 김정환이. 주술사대 암살자 경기를 봤을 때 다른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 조금 암살자가 공격받을 때 확실하게 받는 그런 모습이 나왔는데 이번 세 세트 내내 그런 모습이 한 번도 안 나왔다는 게 굉장히 대처를 잘했다는 뜻이죠. 자 벌써 반피! 네 뭐 정캐로가 들어가서 뭐 마령에게도 위협적이지 않게끔 수비와 공격 잘해주고 기회 잡으면 이렇게 때려주고 네. 아니에요? 마령이 이렇게까지 뭔가 좀 폼이 안 났던 게임이 이번 시즌 처음인 것 같아요. 그쵸. 마령이 오히려 방해가 되는 느낌을 받을 정도로 은신을 수시로 들어가주고 대단합니다. 네. 저거는 대전의 남자친구 놓고 오신 분 아닌가요? 네. 네 오늘 저 암신 와 16강에서 이게 8강에도 먹힐까 했는데 지금 뭐 살 더 갈 것 같아요. 몸 더 달리기 어디다 온 것 같아요. 네 진짜 두 선수 모두 다 표정 변화도 별로 없는데 특히 이 난역시 굉장히 이 김진우 선수가 언제 또 웃는 모습을 한번 보여줄지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박진우 선수 네. 김정원 선수는 불꽃주랑은 뭐 웃을 수가 멍할 거거든요. 생각해보면 김신경 선수도 잡았던 선수인데 설마 다른 주술사를 못 잡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렇군요. 네. 자 오늘 진짜 암신 영접 장난 아니었습니다. 암신 상님. 자 박진우 진짜 굉장한 암살자로서 플레이를 보여줬고요. 3대 0으로 깔끔하게 브리그 첫 번째 승리를 약속합니다. 네. 암살의 시작은 진짜 온 것 같습니다. 왔으면 박진우가 이끌겠네요. 자 이제 오늘 세 번째 경기 넘어가요. 세 번째 경기는 지난대 우승자 윤짝 윤종호 선수와 자 개장 빅잼 경기 대결입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